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제21회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 유발자 김건희 여사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또한 최근 온라인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 때 친박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라. 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들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럴까봐 총선 전에 김 여사한테 외국 나가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유일한 답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제21회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습니다.